1.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을 알때 이참세 식구하기. 꼭지점 PQ와 다른 한 점이 주어질 때 로말자 1, 이참수의식을 y는 a, x- p죠 플러스 q는 요게 이제 p, q 이 꼭점이지. 그다음에 주어진 한 점의 좌표를 식의 대입이야. 다른 한 점을 그렇게 풀면 된다. 그럼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한 이참수의식. 꼭점이 나왔지, 꼭지점.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네. 그럼 그래프식이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요점 대입이지, 요점. 0, 마이너스 1. 요게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0,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x에다가 0,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a, 가로. 가로는 1이네. 빼기 3.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켜. 마이너스 3을 이항시키면 2가 되지. 2. 2는 a. 아, 그럼 a는 2네. a는 2. 그래서 a에다 2 집어넣으면 되지. 2. 아, 답은 또다 일반형이네. 아, 일반형이. 이거 전개해야겠다. 전개. 전개. 전개하면은, 전개하면은 y는 2.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3이지. 1을 곱하면은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빼기 3. 그럼 요건 이제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래서 2, 4, 마이너스 1. 답이 3번이네, 3번. 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풀 필요도 없었네? 아, 야골로네. 야, y좌표 마이너스 3이잖아. 아니, 마이너스 1. 야, 그냥 나오네, 그냥. 이 이직 안 해도 문제 잘못 만들었다. 그냥 나오잖아, 마이너스 1. 아무튼 자, 20번. 다음 중 그래프의 축이 y축과 그래프 축이 y축과 평행하다. 이게 y축인데 축이 다 이거랑 평행이래. 근데 이차함수는 전부 다 y축이랑 평행이거든. 이차함수는 다 축이 y축과 평행해. y축과 평행하지 않은 축이 없어. 그 무슨 말이냐 이거. 이거 괜히 낸 거지. 쓸데없다, 쓸데없는 거. 어차피 이차함수는 그래프 축의 y축과 다 평행해. 이거 괜히 뭐왜왜 내는 거야 이거는. 헷갈리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거 필요 없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3,0, 점 5,2를 지나는 이차함수의 식은 그 꼭지점의 좌표부터 하자. 3,0. 그러면은 그래프식이 이렇게 나오네. y는 a, x-3의 제곱 플러스 0이 되는 거지. 이게 3,0이지. 그러니까 0은 이제 안 써도 되고. a 값만 구하면 돼.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요거 대입이네. 5,2. 요거 대입. 다른 한 점을 대입하면 된다. x에다가 5, y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그러면은 a 값 나오겠네. 그럼 2는 a, 5 집어넣으면 5에서 3 빼니까 2, 제곱하면 4. 아, a는 양변을 4로 나누면은 a는 2분의 1이 되네. 그래서 a가 2분의 1. 근데 답을 보니까 전부 일반형으로 나왔네. 일반형. 그러면은 요거 전개해야겠다. 전개. 전개하자. 그 y는 2분의 1.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2분의 1 곱하자. 곱하 y는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분의 9가 되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답 2번이다, 2번. 2번. 다음에 21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야, c는 금방 나오네. c는 1이네.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1이야, 1. c는 이제 금방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ab는 어떻게 구하냐? ab는 이제 요거 꼭점 구해야 돼. 꼭지점. 그럼 꼭지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그래프식이 이렇게 나와.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2,3이지. 그 다음 a는 어떻게 구하냐? a는 이제 요점을 대입하면 되지, 요거. 0,1. 요점의 좌표 0,1이지? 그럼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가 1 집어넣고 a값 나오겠네. 그럼 1은 a, 가로의 제곱이지. 가로의 제곱. 2의 제곱. 0 집어넣으니까 2의 제곱. 4네, 4. 아까 4a가 되는 거지, 4a. 그러니까 4a 더하기 3. 그 이항시키면 4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a가 나왔는데, 아, b값 구하려면은 이거 어차피 전개해야겠다.
전개하자. 그 A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전개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전개하면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3이라고. 2분의 1을 곱해.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네. 그럼 이건 1이 되는 거고,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마이너스 10. 그 곱하란 얘기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럼 답은 뭐가 되냐? 1이네. 1 플러스 1. 그래서 답 1번이다. 1번 나오고. 22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에서 꼭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4고 y축과의 교점이 좌표가 0,6. 아, 그럼 c가 6이란 얘기네. c가 6. 근데 이제 아무튼 꼭점이 마이너스 1,4니까 우리가 이차함수 식을 이렇게 쓸수 있지.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하냐? a 값은 요거 대입. x에다가 0, y에다 6 대입. 대입하면은 6은 a. 1의 제곱은 1이니까 상관없고. 더하기 4. 그러니까 1 곱하기 a니까. 그럼 a는 2네. a는 2. 그 다음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전개해야겠다. 전개. 그러니까 a는 2. 어차피 이제 b 값을 구하려면 요거 전개해야 돼. 전개. 요게 나와야 되잖아. 요게 일반형이. 일반형 나와야 되니까 전개하자. y는 2 가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럼 2를 곱하니까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2 더하기 4는 6. 6. 그래서 A, B, C가 2, 4, 6이 되네. 2, 4, 6. 2, 4, 6. 아, 2 더하기 4 더하기 6? 12다, 12. 답이 12. 12다. 23번.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두 점, 마이너스 2,6, 1,11을 지나는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구하라. 야, 축의 방정식 알려줬다. 여기 이제 축의 방정식이 x는 p와 두 점에 주어질 때. 축의 방정식이 p라는 얘기, 요걸 안다는 얘기지. p 값. x는 p다.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표준형으로 고쳐서 p 값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값하고 q 값은 어떻게 한다? 두 점의 좌표를 대입. 대입을 와가지고 그 연립 방식 보면 연립 방식, 연립 방식.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요거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지.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러면 여기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요게 전 뭐랑 모진한다고? 마이너스 2,6하고 1,12를 제곱. 그럼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A 값하고 Q 값이고 대입이야. 대입. 대입한다. 그래서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 6을 대입한다. 그러면 6은, 마이너스 1에 1 더하면 마이너스 제곱하면 A가 돼. A 더하기 Q네. 아, 그래서 첫 번씩이 나왔네. A 더하기 Q는 6. 두 번째, 1하고 12를 대입해. x에다 1, y에다 12를 대입해. 12. 그러면은 뭐가 되냐? 12는 1 대입하면 1에다 1 더하면 2지. 제곱하면 4. 그러니까 4a 더하기 q. 그래서 식이 4a 더하기 q는 10.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그럼 요 연립 방식 풀면 돼. 이거는 가감법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겠다. 이건. 이건 그냥 빼버리면 되겠네. 빼자. 빼. 빼면은 a에서 4a 빼면 마이너스 3a. 그러니까 마이너스 3a는 6에서 12 빼면 마이너스 6. 그럼 a는 얼마? a는 2네. a는 2. 그러면 q 값은 a에다 2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2 더하기 q는 6이잖아. 그럼 q는 얼마? q는 4네. 아니, 구하는 게 뭐뭐냐, 다. 아, y축 값 만나는 y좌표 구해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a는 2. a는 2, q는 4.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x에다 0 대입하면 되겠네. x에다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뭐냐면은 요거잖아, 요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x에다 0 대입하면 돼. 0 대입해 봐. 0 대입하면은
1의 제곱 1, 2 곱하면 2 더하기 4네. 그 y는. 그 y는 얼마? 6이네, 6.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0,6이다. 이거 점의 좌표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 0,6. 이렇게 순서상으로 써야 돼. 0,6. 24번. 축이 x는 0이고. 야, 그럼 여기에서 딱 나와야지. 축이 x는 0인 이 참수식은 y는 ax 제곱 플러스. 이거 딱 나와야 돼. 나오고. 두점 마이너스 1,2,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포물선이 1,K를 이때 캘까? 그러면은 먼저 이거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해. 대입을 하면은 지금 A랑 Q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대입해.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Q, 아, 2.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1이네? 1. 그 A 곱하기 1이고 Y에다 2 대입해. 그럼 뭐가 되냐? 2는 A 더하기 Q. 아, 식혀 나왔고. 두 번째. 2, 마이너스 4 대입돼. 2, 마이너스 4. 그래서 2, 마이너스 4를 대입하자. 그럼 x에다 2 대입하면 2 제곱하니까 4지 4. 4고 y에다 마이너스 4 대입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 식이 마이너스 4는 4a 더하기 q네. 마이너스 4는 4 대의 q. 빼버리자. 아, 요 상태 빼버려도 되겠지?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4 빼면 6이 되는 거. 6은. a에서 4a 빼면은 마이너스 3a, q는 없어. 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네. a는. 아, a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제 q 값은 어떻게 구하냐?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2. 그러면 넘기면은 4는 q가 되는 거지, q. 아, q는 4네. q는 4. 그래서, 그러면 이 참수식 나왔지, 요거.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q에다 4를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참수식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야.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러면 지난 폼선 구했고, 요거고, 어쩌라고? 요게 1,k 지난다. 아, 그럼 x가 1일 때 k 값이네, y가. 그럼 이게 대입해. 대입해.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k 집어넣어. 그럼 k는 마이너스, 그 1 집어넣으니까 곱하기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네. 마이너스 2 더하기 4. K는 2네, 2. 답 4번. 4번이 됐다. 25번.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이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쓸수 있지.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쓸수 있네.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아, 요 말이 좀 중요하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럼 요게 꼭지점 뭐야, 요놈의? 요놈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2, Q거든? 그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거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이러거든, 이거?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꼭지점에 Y좌표 0이라고. Y좌표 0인데 X축 위에 있잖아. X축 위에 있으면은 Y좌표 0이야. 그 따라서 요 Q가 0이란 얘기야, Q가. Q가 0이란 말씀이지. Q가.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 0이네. 이해됨? 그 Q가 0이 되는 거예요, 0.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5를 지난다. 그럼 Q가 0이니까, 그 문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 A만 구하면 된다고, A. 그러면 A는 어떻게 하고, 점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그 점이 마이너스 1, 5지. 그래서 마이너스 1, 5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 그러면 A 값 나오겠네. 대입하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Y는 A 가로 마이너스 1 더하기 2 하면 1이 제곱되네. 아, 그러니까, 아, 그 Y는 5가 되는 거고, Y에다 5 대입하는 거지. 마이너스 1하고 그 A는 5네. A는 5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뭐가 되냐? Y는 5 가로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그럼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답 보니까 다 일반형이네, 일반형. 그럼 이거 이제 일반형으로 고쳐줘. 전개해. 전개하면 5 가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거 5로 곱하면 되지? 5로 곱하면 5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20. 5x죠. 1번이구나, 1번. 1번이다. 26번. 직선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야, 요거만 딱 보고 나와야지. x는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한다. 그럼 이렇게 쓸수 있어. y는 a,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요게 이제 축이 x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축이. 아무튼 이게 나왔고. 요건데 요거를 억하라고 두 점. 마이너스 3,2, 1,4를 재난대. 요게 마이너스 3,2, 1,4를 지난다. 그러면은, 아, 구하는 거냐, 이거? 이거, 아, 이거를 지나는 포물선을 또 평행이동시키네? 일단 이거 구하자, 이게. 포물선이 뭔지. 이거 어떻게, 대입이야, 대입. A랑 Q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마이너스 3,2랑 1,4를 대입해야 돼. 그럼 먼저, 좀, 그럼 이거부터 하자.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3, Y에다 2를 대입해. 2 대입하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네. 2는 A 가로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Q네. 지금 뭐가 되냐? 2는 A 더하기 Q다. 2는. 야, 두 번째는 뭐냐? 요거 대입이지, 요거. 1,4. X에다가 1, Y에다가 4 대입한다. 그럼 이렇게 돼. 4는 A 가로 1 플러스 2의 제곱이네. 1에다 2 더하면 3. 제곱하면 9지, 9. 9 더하기 Q라고. 그러면은 4는 9A 더하기 Q가 되네. 해놓고 어떻게 한다? 요거 2개 연립. 2개 연립. 그래서 A 더하기 Q는 2. 그다음에 9A 더하기 Q는 4. 그러면 이거 이제 빼야겠지? 빼면은 그 A 값 나오겠네. 그럼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2. 그럼 a는 4분의 1이다. a는 4분의 1. 그럼 q는 이제 구하자. 그럼 위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어. 4분의 1 집어넣으면은 4분의 1 더하기 q는 2니까 q는 4분의 7. q는 4분의 7이네. 그래서 우리가 식이 나왔어. 식. 뭐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포물선. 요거. 요거를 축으로 하고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4를 지나는 포물선은 뭐가 나오냐? y는 4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 되는 거지. 4분의 7. 자, a가 4분의 1 나왔고, q가 4분의 7 나왔고, 그래서 집어넣으면 되고. 근데 여기 답이 아니라 이걸 어쩌라고? 평행이동 했다고.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x축으로 2만큼 평행됐잖아. 그럼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대입이야. 2 대입. 그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그냥 여기다 빼기라면 돼. 빼기.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y는 4분의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2 제곱 더하기 4분의 7 빼기. 그래서 y는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4분의 3이 되네. 4분의 x 제곱. 4분의 x 제곱. 아, 3번이야, 3번. 3번이다. 27번. 몇 심하게 하자.